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가스, 이산화탄소 가스가 분출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공사 중이던 작업자 5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50분가량 지하철도 무정차 운행이 됐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경찰관들이 서둘러 이동합니다. 현장엔 출입 통제선이 쳐졌고 소방대원들이 수습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분출 사고가 났습니다. 흡착기 같은 소리가 딱 나는데 공사 소리더니 했는데 갑자기 연기가 이렇게 꽉 찼어요. 지금 보시는 철문 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던 작업자 5명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변전소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전소 안에 있던 소화설비 감지 배선이 파손되면서 화재인 것처럼 인식해 저장실 안에 있던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온 겁니다. 이 사고로 당시 엘리베이터 공사 작업자 5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8호선과 수인분당선 상하행선 열차가 50분 동안 복정역을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인분당선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 가는 중이었어요. 지하철을 타러 못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분출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했고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